인트론 바이오 이야기 좀 해볼까요? 예. 기술 이전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기술을 이전을 한 건가요? 이게 기술 이전 계약은 예전에 지난해 11월에 했던 부분인데요. 이 부분이 오늘 정정 고시가 나왔습니다. 2018년 11월 21일에 계약을 했던 부분인데요. 우선은 회사 계약 상대방 자체가 바뀌었고 기존에 계약했던 금액은 8천억 밸류였었는데 이 부분이 1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계약했던 분을 더 추가적으로 계약분이 더 그러니까 이전 계약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계약이 더 컸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 커진다는 거거든요. 이 기술 이전 같은 경우도 에로 같은 경우. 또한 인트로바이오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임상 실험을 FDA 진행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기 신약 물질을 제공을 하고 기술 이전과 임상 진행을 할 때마다 마일스톤 계약 그 계약 임상 단계가 진행할 수 있는 단계마다 수익을 받는 구조거든요. 이 계약 구조가 점점 커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의 실적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. 결국은 이런 기사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기사고 금액 규모도 더 훨씬 더 커지잖아요. 결국은 이 공시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면 계약 종료의 변경이 된 겁니다. 근데 안 좋은 조건이 아니라 더 좋은 조건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트로바이오 같은 경우도 훨씬 더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나올 수가 있고 지금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. 인트로바이오 같은 경우는 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데요. 기존의 저항선 부근이었던 이 61선까지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시간을 물리지 않는다면 16,000원대까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기존에 아무래도 저항선 부근입니다. 저항선 부근 한 번에 저항선은 또 강하게 뚫을 수도 있지만 저항선 부근에서는 아무래도 매도세가 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수익권이신 분들은 16,000원 부근에서 16,000원 조금 시장 분위기 상황 보시고 대응하셨는데 시장 분위기 좋으면 좀 더 강한 상승이 나오겠지만 시장 분위기 좀 더 나쁠 경우는 16,000원보다 조금 더 아래 부근에서 부분 매도 통해서 수익 실현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. 아무래도 기존에 물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든 어느 정도 이제 수익 실현이나 손실 폭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.